안녕하세요. 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2탄 기초 도형을 가지고 이제 입체를 만들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도형을 먼저 이제 이렇게 연필로 이제 스케치를 해서 뭐 만약 요거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도형에 대한 형태라든가 빛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 줘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소묘적인 걸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어두워서 제일 밝은 톤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렇게 만약에 청색 계열로 했다면 여기가 밝은 톤, 여기가 중간 톤, 어두운 톤, 그리고 반사 그림자. 이게 여기 밝은 톤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얼추 세 단계. 중간 톤이니까 여기 꺾이면서 세 단계. 어두운 톤, 제일 어두운 거에서부터 중간 어둡고, 어두운 톤 1번에서 반사 이제 그림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소묘적인 측면이 있어줘야지 줬을 때 이제 이런 컬러에 대한 짜임새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여기를 막 그냥 새파랑 색깔로 하고 파랑 색깔로 하고 뭐 이래버리면 두서가 없거든요 이게. 이게 원기둥이었을 때도 그렇고 직류면체였을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다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만 이제 좀,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좀 이렇게 도형이라든가 빛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이번 시간은 이제 어떤 도형을 가지고 도형에서 컬러별로 이제 어떤 변화가 이제 있는지 양감에 대한 사실은 이게 이런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은 수채화의 어떤 기법적인 것보다는 그 기본기가 중요한 빛이 어떻게 들어와 갖고 어디로 나가는지 또 어리가 강조가 되어주고 어리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남겨야 할 자리는 어딘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빛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왔는지 어리가 제일 강조되어지고 어느 부분이 이제 이렇게 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강조를 해주는 게 이제 좋은 자리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그려주면 그게 이제 어떤 색깔이든 어떤 컬러로 됐건 뭐 그 관계없이 이제 그 어떤 톤에 대한 기본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컬러별이든 뭐든. 그리고 이제 네일도 이제 요게 있는데 네일은 이제 그 공간감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끔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채화를 할 때 편리한 도구들이 이제 어떤 거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제 연출을 해보면 재미있는 그림들을 이제 연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컬러를 쓰는 게 아니라 컬러의 어떤 밝은 톤에 대한 영역, 중간 톤에 대한 영역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 영역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그러면은 그게 조금 귀찮을지라도 그 영역에 대한 연습을만 한다면 그게 약간 소묘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컬러보다도 이제 흑백이라기보다는 울트라마린과 반다이크 브라운 을 해갖고 이제 회색을 만들어서
먼저 양감, 어둠의 영역, 요쪽을 한번 먼저 이게 가벼운 느낌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수채화도 어떤 톤적으로는 어떤 소묘의 어떤 영역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갖고 먼저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의 영역부터 제가 한번 터치를 놓아서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던져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바르고 있는 이 색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톤 색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약간 청기가 우세할 수도 있는 중간 톤이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예비 톤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중간 톤 3번급 정도. 이렇게 어둡다. 어둡거나 중간 톤이거나. 이게 연필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얼추 싸주는 영역. 예, 뭐 그게 꼭 뭐 컬러풀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둠의 영역을 표시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반사 그림자라든가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두운 톤을 좀 더 맺어주고 이 반사 그림자라든가 여기에 포인트 되는 자리들을 먼저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치가 들어가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뭐 이쪽이니까 이쪽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중앙이니까 여기 제일 모서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데를 이렇게 이제 여기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칼라 뭐 사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흑백으로 찍으면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흑백 아무리 칼라 아래도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흑백 사진으로 찍게 되면 다 흑백인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요 느낌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와 이런 어떤 단계들을 조금 더 빛을 받고 안 받고 어디서부터 빛이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이해 못하면 그림도 이해하기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농담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 또 양감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빛이 들어와 갖고 중간 어두워서 제일 어두운 자리가 어디가 제일 어두울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터치로 꼭 뭐 어떤 번지기 뭐 많지만 기본 터치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면을 구조화시켜서 구축해 가는 거죠. 빛이 들어와서 중간톤에서 그러니까 중간톤 어두운 톤 요거만 해놔도 이 밝은 거는 이제 물론 밝은 톤에서도 이제 여러 차이가 있겠죠. 그죠?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빛이 들어와서 밝지만 반사 그림자에 대한 그 역할만이라도 자연스럽게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머지는 걔가 어떤 컬러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걔가 빨강색이었건 노랑색이었건 근데 그냥 노랑색을 하라 그러면 반사까지 다 노랑색으로 만들어 놔갖고 노랑색의 양감이 다 죽어버려갖고 이제 뭘 그려놨는지 다 노랑색이야 그냥 그러면 기본적인 질감과 양감적인 측면은 많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중간 톤도 이제 서서히 이런 데도 이렇게 만져주고 중간 느낌들을 밝은 면이니까
밝은 면에서 또 이 중간 면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일단은 어떤 걸 그리게 되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뭐 칼라로 먼저 이제 밝은 톤 먼저 하라는 등 뭐 막 이러기도 하지만 칼라를 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해 놓는 게 이제 훨씬 그림이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밝은 톤에서 이제 중간 톤 단계. 여기서 중간 느낌.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터치로. 이거 요런 게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칼라든 약간 붉은기를 뭐 이렇게 머금을 수도 있고 색변화가 있는 거니까 약간 녹기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녹기 느낌을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때그때마다 칼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저 멀리는 밝은 톤 3번 자리도 거의 흐린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색깔을 나중에 넣던 이렇게 밝은 톤 3번 여기서도 뭐 밑에서 이렇게 본 거니까 좀 뒤쪽이 좀 흐려질 거고 이쪽도 여기 하이라이트 빼놓고는 이제 아마 다 뒤쪽도 약간 은은하게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 물칠이라도 좀 중간 톤이니까 여기는 또 좀 조금만 더 해줘도 되고 반사톤 뭐 반사톤이 이제 약간 뭐 하늘색 톤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늘색 톤을 이렇게 줘도 되고 약간 또 뭐 울트라 성향의 색이어도 되고 그건 이제 자기가 아니면 또 약간 보라색 붉은기 요런 어떤 반사 느낌을 내주고 싶으면 또 그런 반사의 느낌으로 내도 보랏기가 이렇게 돌게끔 여기도 이렇게 보랏기를 줘도 되고 이쪽 동네도 그렇고 여기도 뭐 아니면 이제 청기를 주고 싶으면 또 청기를 줘도 되고 여기도 청기 이렇게 그림자도 약간 줄 수도 있고요. 요래 이게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제 뭐 자기가 노랑색 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노란색 굴을 그리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요거를 노란색 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한두 개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노란색 굴로 해주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밝은 톤으로 넘어가는 데는 물칠 이런 식으로 물칠 해주고 좀 더 멀리 가는 데는 거의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한번 해주고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뭐 약간 브라운 색깔이라든가 옐로우가 약간 브라운 이거 아니면 이렇게 그린 느낌을 약간 넣어서 요쪽에다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란색의 그늘 자리를 이제 잡아주는 그리고 어두운 것은 아 됐으니까 뭐 여기서 중간 느낌 자리 이런 거나 이렇게 좀 만져주면 그러면 좀 더 색변화가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물이 너무 물덩이 많으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이제 물을 좀 빼놓고 그래놓고 이제 어두운 톤을 좀 한 번 더 잡아준다든가 그리고 그림자 반사 그림자는 그림자 좀 이렇게 제일 어두운 색깔은 어느 색깔일까 만져줄 때 자리 이게 반사 그림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도 이제 뭐 반사 그림자는 다 비슷하니까 여기 어두운 데도 그렇고 이런 데도 조금씩 더 이렇게 좀 어둡고 반사 그림자는 뭐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그림자 다 그 톤 자체가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어두운 톤 자리에 여기도 어두운 톤 자리를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라인으로 그어도 되고 뭐 좀 뭐 깨진 거 있으면 깨진 느낌을 또 약간 내도 되고 이런데 이런데도 그렇게 좀 더 어두운 놈들을 좀 외곽도 잡아주고 이렇게 명도 조절도 해주고 반사 그림자를 또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밝은 물체일 때는 네. 어떻게 명도를 잡아야 돼요? 밝은 물체 같은 경우 이제 신생 물체라 그러면 신생을 그대로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신생 말고는 그냥 은은하게 물질로 이렇게 해갖고 물질로 해서 이제 농도함 조절만 살짝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흰색이 물체 그렇죠 신생 물체인 거죠 이게 흰색의 물체도 조절할 때 어둠이 블랙까지 나와요? 그럼요 블랙까지 나와야죠 그래야지 이제 정리가 돼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흰색이라고 치면 이렇게 밀도도 그렇고 요 앞에는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좀 만져주고 깨진 데도 아까 한 것처럼 점이라도 찍던지 해갖고 한 다음에 이제 반사 그림자가 요 밑에도 약간 좀 어두움이 약간 들어가게 돼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사 요 라인 밀도를 더 얹어줄 수가 있죠. 이쪽도 조금 그래서 꺾이는 이런 자리들을 좀 다듬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어떤 터치로 밀도 있게 그려주는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도 뭐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덩어리 특징들을 좀 다듬어 줘야 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노란색도 이제 조금 넘어가는게끔 이렇게 터치를 더 물 조절도 적절하게 하면서 농담 조절과 함께 이제 이렇게 얹어줄 수가 있는 그런 거가 있고 만약에 이제 저쪽이 이제 주황색 계통이라면은 또 주황색에 맞는 뭐 노란색과 주황색 색깔을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제일 좀 요 자리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이 이제 요 자리가 이제 조금 진한 자리 요런 식으로 요래 놓고 이제 물 농담 농도 조절로 좀 옆 꿀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적절하게 써주면서 농담을 이제 좀 이렇게 다가오는 요 자리에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고 그러면서 멀어지는 색깔들은 이제 좀 연하게 이렇게 연하게 티 안 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 놓고 이제 옆구리 쪽으로 이제 좀 양감이 있는 자리들 이런 데들은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진한 색깔을 이제 만들어 갖고 좀 어두운 톤에 가까운 색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한 느낌으로. 여기도 요 중간 정도 요 자리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어떤 명도 관계를 좀 잘 맞춰줄 수 있을 때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반사 그림자에 대한 모양까지 연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요런 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요쪽은 좀 이렇게 뭐 자주색 같은 그런 거여도 뭐
그러니까 먼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감이 돼 있으면 뭐 조금만 이렇게 이게 뭐 자주색이어든 무슨 색이어든 조금만 톤만 컬러에 대한 톤만 조금만 면져주면 그 느낌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물 조절을 또 너무 또 많이 해면 또 흘러버리니까 그런 것도 또 좀 조심해서 조절하시고. 요쪽은 또 뭐, 약간 연두색으로 아까, 그럼 연두색의 느낌을 이제 이렇게 얹어주고, 밝은 연두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두색을 좀 주고, 뒤로 넘어가는 데는 약간 물칠이라도 좀 해갖고, 흘러가게끔. 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채도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간다면. 그래놓고 이제 앞쪽은 약간 중간 톤 자리에 조금 더 조금 진한 연두를 좀 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이제 좀 아니면 이렇게 좀 지금 조금씩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반다이크 브라운과 뭐 이렇게 빌리디언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진한 자리들을 좀 잡아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데 흐를 수 있는 이런 데들도 같이 면져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감과 그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서 빛 받고 안 바꾸니까 이제 빛이 어디서부터 어둠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끝나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야지 이제 그림자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만큼인 빛이 이렇게 들어온 위에서 들어왔는지 옆에서 들어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의 그 포지션이 좀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런 거 좀 생각해 주고. 이건 흰색이었다고 치고. 그리고 뭐 저거 저 위에 거 저거 저거는 뭐 나름의 또 청색 계열로 또 한다고 치더라도 뭐 이렇게 좀 청색 느낌이 좀 이렇게 낸다고 하고 옆으로는 또 좀 또 다른 느낌의 청색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되고요. 고유색은 이제 그 이렇게 중간 톤 정도에 있고 그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는 그 고유한 색의 느낌은 또 따로 빠져나가니까 중간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조금 가볍게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또 약간 퍼지게 원래 수채할 때 그렇게 터치를 남기면서 해야 돼요? 뭐 그거는 이제 밀도가 생기려면 아무래도 터치가 있어야겠지 그냥 이렇게 막 흘려가면서 계속 해갖고는 이제 밀도가 안 나오고 면이 안 나오잖아요. 면이 나오려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제 터치 아니면 지금 약간 좀 덜 마른 상태에서 조금씩 밀도를 더 내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래갖고는 좀 매가리가 없어 보일 확률이 높고요. 그것도 조금 이제 해봐야 알겠죠.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밀도 있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제 아 이게 또 이 정도까지는 해야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터치를 넣어야겠구나. 그런 게 이제 엮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원기둥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퍼지게 서. 이쪽도 뭐 반사 그림자까지 저쪽은 또 뭐 컬러상 뭐 갈색으로 해도 되고 갈색에 이제 이렇게 약간 옐로우 컬을 좀 넣어갖고 좀 갈색의 밝은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드랩도 결국은 이제 반다이크라든가 이렇게 브라운 계열이 이제 이렇게 개입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색 톤의 어떤 분위기와 이런 건 약간 뭐 좀 나무 같은 표현을 할 때 좋은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좀 어두운 거는 이제 뭐 보라색도 좋고 반다이크 뭐 이렇게 울트라마린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렇게 어두운 표현을 같이 한다고 해도 좀 진하게 여기도 좀 결국은 뭐 진해진 마른 다음에 해야겠네요. 어느 정도는 좀 말려가는 어떤 그런 게 또 필요한데 조금 더 세게 들어가고 싶다면 좀 더 다른 면, 좀 더 다른 면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야지 이제 그 다른 면과 톤이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좀 더 이렇게 밀도 있게 보인다든가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또 밀도를 쌓아 올리는 거. 반사 그림자라든가 그래서 면 정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빛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외곽 관계까지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면 정리가 이제 되는 거니까 톤에 대한 역할도 그렇고 터치들에 대한 영감 잡을 때 중간 톤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중간 톤 제대로 안 잡으면 너무 딱딱하게 보이고 이것도 이렇게 너무 그림이 가벼워 보이고 맞아요. 그런 게 면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 거지. 또 중간 톤만 또 잘해도 안 되고 밝은 톤에서부터 중간에서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감 있게 이제 연출이 돼야만이 또 그 느낌이 이제 웬만큼 또 자연스럽게 또 드러나니까. 그래 그 어떤 면 정리도 어느 정도 다 인간이 다